김중영 그리고 이금 선수 자신의 기세에서는 김중영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저그전에서의 기세는 김중영이 앞서거든요. 자, 한 경기씩을 각각 나눠 가졌습니다. 마지막 어떤 기세가 더 우세할지 3차전 신개척 시대 거기로 들어가 봅니다. 네, 아, 한국 대표 선발전까지 직전의 경기 이제 마지막 경기예요. H조 먼저 김진영 선수는 6시였습니다. 그리고 9시 이지영 선수의 진영이네요. 이지영은 빨간색 적으고요. 김진영은 초록색 적입니다. 여기서 뭐 이긴다고 진짜 이탈리아가 보이는 건 아니죠? 그래도 아직은 좀 예. 뭐 물론 그렇죠. 보이는 아니 코엑스가 보이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한국 대표 선발전 8월 네. 5일과 6일 코엑스 태평양 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태평양이 보이네요. 아, 그렇죠. 예. 어쨌든 좀 예, 이번 경기를 이기면 뭐 항상 얘기하듯이 좀 그렇게 좀 훨씬 더 확률 그리고 욕심이 더 생기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버로드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만나겠네요. 네. 자, 이러면 위치 확인 뭐 일찌감치 되겠어요. 오버로드 교차했습니다. 저그대저그는 이때가 제일 재밌어요. 교전이 일어나기 전에 건물 뭐 찍을까 오버로드인가 뭔가 딱 이거 볼 때가 재밌는데 양 선수 다 초반에 도박적인 빌드 사용 안 해요. 오버로드를 양 선수 다 지금 생산 중이고 네. 그러한 면에서 뭐 11드론 정도의 스폰 인포 건설 하겠네요. 그러네요. 어쩌면은 뭐 12, 13, 14 가는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 서로 뻔히 보고 있으면 서로 간에 12에 지어 그럼 나는 13에 13에 지어 나는 14에 막 이럴 수도 있긴 있거든요. 아, 오, 갈렸네요. 예. 갈렸어요. 게스 먼저 그리고 이지영은 풀게스. 예. 예. 그래도 이 정도면 이렇게 되면 김준영 선수가 조금 더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드론이 쉬는 타이밍도 없고 가스 채취를 먼저 한다는 점에서 예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긴다거나 가스 50 차이 난다고 공이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주영 선수의 이제 팬카페 이름이 이제 주영동. 네. 또 그 준 감독이 숨겨둔 무슨 조카라도 있어. 주영동이란 선수라. 네. 아들이 아닌 게 다행입니다. 자, 김수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두 선수가 시작하면서는 약간 뭐 갈렸습니다만 큰 차이는 아니겠고요. 오버로드로 네. 뻔히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버로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글링 생산보다 이주영 선수도 지금 해처리 두 번째 처리 피고 나서 오예 김수영 단마다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좋은 게 아니라 네. 상대방 본진 보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글링도 없잖아. 네. 네. 알잖아요. 그럼요. 저거는 이제 저 순간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선수 성향인데 저 순간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였으면은 저글링도 다 네, 달리고 막 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김주영 선수고 이주영 선수고 서로 간에 저렇게 되면 좀 맞춰가는 스타일이죠. 맞아요. 네. 양 선수 다 초반에 완전 승부보기보다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고 상대방에 맞춰서 대응을 하나하나 그렇죠. 풀어나가는 성격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식의 비슷한 경기 쌍둥이적인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선수들의 성격이 다르다면 뭐 예. 바로 이대로 저글링으로 끝내고 이런 경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자 그러나 지금은 뭐 시작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죠. 자 이주영의 저글링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야 그냥 저글링 6대6으로 만났는데 한번 싸워볼 법한데 한 저글링이 한 저글링이 한 대 때린 것으로 이제 교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가 왜 나오냐 양 선수 다 욕심쟁이 스타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주영 선수 저글링도 지금 바로 뺐습니다. 네. 아, 김준영도 바로 됐네요. 됐어요. 자, 그런데 김준영 선수의 초록색 저글링이 예. 한번 살짝 이주영의 진영 왔다가 다시 그냥 돌아가죠. 정말 조금이라도 상대방보다 앞서서 경기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양 선수 다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런 플레이들이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승리하기 좋은 그런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제일 괴롭거든요. 속 타고
진짜 뭐 신락 같은 거 하나 상대하고 나머지 뭔 차이 나나 이런 거 막 재면서 플레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숨 막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창훈 선수 같은 선수가 예 저그대냐고 아 한번 감 놓치니까 힘들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 못 참는 거예요.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창훈 선수는 막 공격하고 일단 보기에는 참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재밌는 경기들을 해주지만 예 승리로 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예 한 기만 잡아도 하나. 예. 아, 그러나 살렸어요. 아, 예. 예, 예. 저 원래 하나는 또 도망갔죠. 네. 자 지금 예. 뭐 유리한 상황에 싸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4.9 대 뭐 5.1 예. 지금 이제 유리한 상황. 아 예. 아, 김지영 선수는. 싸울 생각이 없어요. 예, 쉽게 달려들잖아요. 예, 조금 과장을 섞어서 예, 저번에 한기 더 많지 않습니까? 그 한기 때문에 질까봐 예, 이주영 선수는 계속 좀 변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 예. 오 그래도 오. 자 김준영이 초록색 저글링. 아 그렇죠. 예, 싸움을 확 해보자. 예. 자 달려들었어요. 더 잔인 잘 잡았어요. 그렇죠. 오, 예. 예. 김준영 선수가 싸움을 더 잘해줬어요. 뒤에 저걸 놓는 거 보십시오. 넓게 자리 잡았어요. 어 이거 날아서 살아남는 저글링도 많죠. 자 이주영 선수 약간 자운됐어요. 예, 위기죠. 상대방의 본진 노리는 이주영 선수는 김준영의 본진을 노리고 있어요 지금. 자 그냥 아예 서로 간에 지금 서로 빈집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양쪽을 예, 달렸어요. 이런 거라면 아무래도 지금 서로 없고 예 김준영 선수 그래도 막아내고 있고 반면에 이주영 선수는 본진이고 그냥 거의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드론 다 동원해서 싸우고 있어요 이주영은. 이야 여기서 예 잘하면 경기 정리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리 되겠는데요? 지금 저거는 예. 뒤에 더 와요. 더 왔어요 앞마당.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랄까 왜 이렇게 서로 간에 숫자도 비슷하고 그런데 왜 저렇게 안 싸우고 서로 간에 치보는 거야 이렇기 때문입니다. 아주 이 순간 진짜 1초 아차 하면은 저요 저거네 저거네 그럼요 그 지지 김준영 아 이주영 선수 너무 아쉽겠는데요. 예 숫자도 비슷했는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주영 선수가 좋은 위치 한번 탕 물러나고 좋은 위치 딱 싸우려고 그랬는데 김준영 선수가 탕 물러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그 순간적으로 좋은 위치 그게 승부로 그냥 갈라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저그대 저그전이에요. 자, 그 미묘한 차이가 결국은 김준영을 한국 대표 선발전으로 올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김준영의 최종 승부입니다.